ORS 테크닉을 유닛루트 프로세스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루트 프로세스는 XT라는 시리즈가 있을 때그 XT-1에다가 잔차 이렇게 표시되는 걸 유닛루트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유닛루트 프로세스의 특징은 지난 기수에서 이번 기수까지의 이노베이션, 그 차이가 랜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코이피션트가 알파라고 했을 때, 유닛루트라고 하면 알파가 1,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OLS 테크닉을 써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코이피션트를 B라고 했을 때, OLS로 추정하는 X의 T를 베타의 X의 T-1 플러스 잔차 ET라고 했을 때, 요 베타를 추적하는 에스티메이터를 이렇게 OLS로 추정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샘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스태티스틱을 컨스트럭하게 되는데, 그런 스태티스틱들이 컨버지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OLS의 문제점이 되고,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컨버전스가 왜 일어나지 않고 OLS 방식을 유닛루트의 프로세스에 적용했을 때 그렇게 만든 에스티메이트들이 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컨버전스가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Simple AR1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만약에 유닛루트라 그러면 이제 알파가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1이 아니고 알파가 1보다 작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Stationary한 AR1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OLS 테크닉을 써서 AR1 프로세스의 코이피션트, 지금 여기는 알파라고 썼는데 이것을 베타라고 B라고 해서 이 OLS로 추적한, 이것이 OLS로 추적한 에스티메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 요 세팅은 뭐냐면, 자, YT라는 것을 알파에 XT하고 ET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것을 추적하는 OLS 에스티메이터가 이렇게 컨스트럭이 되고, 이것을 만약에 이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 똑같은 거죠. YT가 그냥 XT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XT는 XT-1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면, 알파는, 여기 있는 코이피션트는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다. 어느 경우에 알파가 1보다 작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의 경우에. 그래서 과거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증명하진 않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스태티스틱을 컨스트럭을 하게 되면 노멀리티를 이렇게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벡터 프로세스를 가정하게 되면, 자, X의 T라는 코베리어 벡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베타라는 벡터를 곱해서 여기에 ET라고 하게 됐을 때, 이것이 스칼라 프로세스를 추적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지금 매트릭스 혹은 벡터입니다. 이건 매트릭스 혹은 벡터, 매트릭스 혹은 벡터. 이렇게 되고, 요것은 스칼라, 스칼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앞에 있는 요 B를 추적을 OLS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요런 스태티스 컨스트럭 하게 되면 이것과 똑같은 방식, 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단지 이제 벡터 세팅에서 세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모로 가는 것은 지금 코베리엇을 제곱한 것이 분모로 가니까 똑같이 벡터 형식에서는 이걸 두번 해주고, inverse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construct을 statistics construct을 하게 되고, 그 construct한 statistics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coefficient estimate, OLS 방식으로 추적한, OLS 방식으로 추적한 coefficient estimate이 들어가는 statistics이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것이고, 여태까지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 알파가 1보다 작은 프로세스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컨버지를 했었습니다. 특정 상수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것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어떤 컨스턴트 값으로 추정을 해 왔었죠.
자, 그래서 유닛루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 프로세스 랜덤 베어리어블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루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주어지고, 유닛루트 프로세스라면 여기서 알파가 1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닛루트 프로세스의 각각의 옵저베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 옵저베이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알파는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T기에 보는 실제 리얼라이즈 된 옵저베이션은 과거에 있는 디스터번스를 전부 다 합친 것과 같고, 이 디스터번스가 각각 일어날 때마다 평균이고 요만큼의 시그마를 갖게 됩니다. 이런 배리언스 갖게 되고, 이 I하고 E의 J,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디스터번스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랜덤 베어리어블, 이 디스터번스가 T기만큼 쌓이게 되면 그냥 요만큼의 배리언스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서 T기만큼 왔으니까 T 곱하기 시그마 제곱만큼의 배리언스를 갖게 되고, 평균적으로 0이니까 역시 평균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유닛루트 프로세스일 경우에는 그의 잔차의 배리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다 루트 T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스탠다드 노마를 따르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닛루트 프로세스 관련해서 우리가 코이피션트를 OLS로 추정하게 되면 이런 스태티스틱을 구성을 하라고 예전에는 말을 했었는데, 단 언제? 알파가 1보다 작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의 경우에. 그런데 이 세팅을 그냥 그대로 알파가 1인 경우에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자, 분 자가 있고 분 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분 자부터 드라이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요것이 유닛루트 프로세스이고, 여기서 알파가 1이 되면 유닛루트 프로세스가 되죠. 그러면 알파가 1을 적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바뀌고,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XT, ET만 남기고, 자, 여기는 XT, ET만 남기고 나머지를 옆쪽으로 옆방으로 돌려보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모으게 되면 앞에 시그마 처리를 하면 되고, 이것을 옆에 항도 시그마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자, x의 t의 제곱, x의 t-1의 제곱, 그 밑에 것은 x의 t-1의 제곱, x의 t-2의 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과 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과 끝을 남기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ET는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구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런 값들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0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여기 분모 22-2에 해당하는 스태티스틱의 알파의 T에 해당하는 스태티스틱의 유닛루트 프로세스의 가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분모는, 자, 이런 식의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전에 XT라는 프로세스가 유닛루트 프로세스일 경우에, 자, 지금 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닛루트 프로세스를 따르는 랜덤 베어리어블일 경우에 그게 T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T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요런 노멀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게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인베스게이트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세팅을 하게 돼서, 그러면 그것은 지금 스탠다드 노멀 따르는 것을 지금 제곱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카이 스퀘어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카이 스퀘어를 따르는구나 알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보기로 하면, 자, 일단 디스터번스 IID 디스터번스가 T기만큼 한 것을 평균을 내면 그냥 트루 베어리언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뭐 1기, 2기 해서 T기까지의 디스터번스를 전부 다 제곱을 하면 그냥 베어리언스가 될 것이고, 그걸 T만큼 평균을 한 거니까 역시
예, 평균적으로 배열, 트루 배열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그마 제곱을 양옆으로 나누게 주게 되면 이것에 는 요 스태티스틱은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어떤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랜덤 배리어블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세타 마이너스 1이 되고, 근데 다만 여기에 시그마 제곱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깨끗이 좀 정리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카이스퀘어를 따르는 어떤 세타라는 변수를 상정하게 되고, 이 부분은 1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 어떻게 세팅하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여기 시그마 제곱이 빠져 있는 스태티스틱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변형을 하려고 하면 양변에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세타 마이너스 1의 2분의 1 이렇게 돼서 분모, 우리가 알파의 알파하고 t 예 지금 요 스태티스틱의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무엇을 따른다? 2분의 시그마의 제곱하고 카이스퀘어를 따르는 랜덤 배리어블에 그다음 1을 뺀 거 해서 요것이 지금 요품자가 그런 디스트리뷰션, 그런 랜덤 배리어블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 이게 상수로 컨버지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금 분모의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모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분모는 이렇게 생겼고, 그것을 디스트리뷰션 추정하기 위해 이러한 아르기먼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T까지 진행한 유닛루트 프로세스는 그동안에 T기만큼 쌓인 배리언스들이, 디스터번스의 배리언스들이 합쳐져서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T-1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로직으로 이렇게 디스터번스의 배리언스가 추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XT의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는 것은 그냥 XT-1의 배리언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요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T-1의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은 T-1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 보겠습니다. 모으게 되면 옆에도 역시 요 익스펙테이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요것의 결과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 제곱 상수 T-1을 1부터 T까지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무한 등차 수열이 되겠죠. 등차 수열에 합의돼서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유닛 루트 프로세스를 따르는 XT라는 프로세스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T 기수만큼 계속 더하고, 그것을 T를 영원히 크게 만든다면 그것은 따른다. 익스펙테이션에 요걸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런 값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요렇게 되면 이것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상수일 테니까. 자,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T의 알파 이렇게 되면 이것이 분자와 분모로 구성이 되는데, 분모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분모는 카이스퀘어를 따르는 어떤 랜덤 배리어블에 따르고,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카이스퀘어 제곱을 따르는 어떤 변수가 되고,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T-1에 T의 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발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태까지 컨버전스를 논했던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뭐였냐면, 이게 지금 T의 제곱 차수죠.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에서도 T제곱 같은 항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T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냥 요 값으로 컨버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세타 같은 것이 밑에 하나 더 나오게 돼서 역시나 이렇게 차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계속 발산을 하게 되고 분보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그래서 컨버지를 하지 않는 즉 무슨 얘기냐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another random variable로 되는 것이지 이게 컨버전스를 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중요성은 뭐냐면 유닛 루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 관련해서 써먹었던 OLS 테크닉을 쓰게 되면 그 OLS로 만들어진 에스티메이트는 발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가 없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상수값으로 컨버전스를 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현재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긴데 유닛 루트 프로세스의 코이피션트 에스티메이트이 왜 컨버지 하지 않는지 똑같은 결과에 다다르겠지만 다른 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스태티스틱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XT라는 프로세스를 이것은 지금 벡터입니다.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OLS 스태티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썼던 항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항목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데이터에서 나오는 값이고 요것은 잔차의 배리언스가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지금 시그마가 될 것이고 요것이 지금 QT가 될 것입니다. QT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리미트로 보내게 되면 요것이 리미트로 가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Q의 T가 Q로 수렴을 한다고 우린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서 추정을 했죠. 그렇게 되면 Q로 수렴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분포를 나타내되 배리언스가 확정된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팅을 그대로 유닛 루트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XT라는 프로세스가 이런 벡터가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코어베리엇 벡터가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하려는 것은 자, XT라는 것이 자, X의 T-1 플러스 2T가 돼야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0과 X의 T-1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어떤 상수값하고 여기에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 알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이것을 자 X의 T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0하고 알파의 X의 T-1이 그대로 나오고 2T가 되니까 지금 이 벡터를 아니면 Transpose of Dix 벡터를 XT라고 했을 때 그 XT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Expectation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면 Expectation of 과거 기수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x의 다음 기수의 expectation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것을 요렇게 풀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재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자, 요 부분만 살아남게 되고 왜냐면 미래의 disturbance는 전부 다 0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수의 expectation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자 위에와 똑같은 형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즉 지금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질 이 항목을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요게 요렇게 나올 것이고 그 항목들이 점점 우리가 기수를 더해가면서 k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expectation 어떻게 되느냐 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에다가 그 미래의 기수만큼을 2제곱 파워 한 것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버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것이 어디 쓰이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계산을 왜 한 거냐면 자 지금 요 부분이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요렇게 컨버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 부분을 유닛 루트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Q로 컨버지를 하는 대신에 자 요렇게 돼서 다이버지를 하게 된다.
이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서는 Q로 컨버즈를 하지만, 오케이, 우리가 이것을 유닛루트 프로세스 세팅으로 고려하게 되면 다이버즈를 하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는 OLS로 해도 컨버전스가 되고, 유닛루트 프로세스는 똑같은 스태티스틱을 만들면 다이버즈 하기 때문에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 안 간다. 그게 이번 시간 결론이 되겠습니다.